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37대 이유리 총학생의 새내기 사업국 국장 과학교육과 1과학번 이혜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새내기 사업국을 알려면 나무새라는 단어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나무새란 나날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새내기의 줄임말로 1학년 학생의 친구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내기 사업국은 이 1학년 학생의 친구들이 총학생의 총학생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미새라고도 합니다. 네, 나무새를 뽑으려면 우선 총학생의 홍보를 해야겠죠. 그래서 OT 속에서 학생회를 홍보하는 것에 총기획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나무새를 뽑고요. 나무새 회의를 진행하고 나무새 사업도 합니다. 나무새 임시국 배치를 맡고 있고 나무새와 관련된 거는 다 새사국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5대 행사입니다. 체육대회나 축제 등과 같이 학교의 큰 5대 행사를 총학생의 선배들과 함께 집행하는 것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무새 회의를 매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아무튼 나무새 안에 신부리 나 자꾸 쳐다보고 있어요. 좀 내보내주세요. 세 번째로는 나무새 사업이 있는데요. 나무새 친구들은 아직 자신의 국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행사를 집행해보고 싶더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서 나무새들끼리 자신이 하고 싶은 행사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해서 직접 집행해보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나무새가 되고 싶은 친구들 3월 첫 주에 나무새 지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둘째 주에 면접이 있을 예정입니다. 15기 나무새 많이 많이 지원해주세요. 때는 바야흐로 2019년 5월 7일 제가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제 생일이었거든요. 제가 1학년 나무새 때 우리 13기 나무새 친구들이 깜짝 생일 파티를 해준 게 가장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춤동아리 연습이 밤 9시에 끝났어요. 늦은 시간이잖아요, 모두가 모이기에는. 근데 제 연습실 1층에 13기 나무새 친구들이 10명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제 깜짝 파티를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진짜 너무 감동받았고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이런 소중한 인연들을 대학교에서 만났다는 게 감사했고 예상치 못한 깜짝 파티였어서 그게 가장 좋았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무아지경 친구들도 연습실에서 깜짝 파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무아지경 고맙습니다. 네, 2학번 여러분들을 새내기 단톡방에 초대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생회뿐만 아니더라도 동아리나 알바나 과외나 대외활동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게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서 도전해보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새내기 사업국장이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루리, 함께 이루리. 지금까지 이루리 새사국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아, 끝났다.